눈으로써 귀로써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나는 지구 아프리카의 세네갈이라는 나라 그 중에서도 혼인 쾌족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느 작은 마을을 비추어주는 아기별이랍니다. 저기 작은 바오밤나무에 걸려있는 휴지 보이세요? 바로 내 친구 무사의 크리스마스 줄이에요. 우리 별들은 아주 먼 곳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반짝반짝 예쁘고 멋진 줄이가 거리를 장식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아이들은 지금쯤 장난감, 인형, 게임기 같은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내 친구 무사의 추리는 너무 초라하지만 전 무사만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참! 내 친구 무사를 자랑하고 싶어요. 무사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웃 사람들은 아주 무섭고 위험한 전갈을 무사의 집에 넣기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도록 지켜주셨어요. 무사의 아빠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무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기도해요. 자기를 미워하는 친구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이 마을에도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사, 너를 축복한다. 내 나라를 위해 너를 크게 쓰겠다.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게. 내 친구 무사가 저는 많이 자랑스러워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니 정말로 정말로 반가워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네요. 즐거운 캐롤 속 엄마 아빠가 주실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날 선물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더 소중하답니다. 아까 아기별이 소개해준 무사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 앞에도 선물 상자가 하나 놓였는데 이 상자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가득 담겨있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한번 상자를 열어볼까요? 우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시위리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어요. 아니 저 아이는 누구냐? 요셉입니다. 아니 요셉인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다니 어찌 된 거냐? 아니 이것은 내가 보지 못했던 모습이야.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니. 여봐라. 예. 저 아이를 잠깐 데려오도록 하여라. 예. 보디발은 요셉을 앞에 두고 말했어요. 너는 참으로 훌륭하구나. 내가 너를 보니 너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 여봐라. 예.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이 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도록 하여라. 예. 요셉. 네. 제니. 너는 이곳에서 우리 집을 잘 다스리도록 해줘. 알았지? 예. 알았습니다. 요셉은 얼굴이 잘생겼고 모든 사람 앞에 잘 대해주었는데 그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요셉!
너무 맛있어요. 좋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셉, 저를 좋아해주세요. 저도 얼마나 요셉을 좋아하는데요. 아, 이러시면 안 돼요. 놔주세요. 요셉, 놔요. 요셉은 자기가 입던 옷도 벗어던지고 그것을 뛰어나왔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뭐라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얼마 있다가 바로 그 보디발 장군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보! 여보! 아니 왜 그래? 왜 우는 거야? 그래. 아,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무슨 일 있었냐고! 조용히 말해봐! 여보! 이거! 아, 이거 누구 옷이야? 옷이야. 아니, 그렇다면! 돌아갔다가! 무엇이! 이봐라! 유소의 당장 잡아오도록 해라! 그리고서 당장 그를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이 사람 지금 열이 나고 있어. 아니, 이 다리 좀 봐. 얼음보다 더 차고. 요셉은 그 다리를 자기의 가슴에 넣고 밤새 잠이 들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요셉을 다시 보게 되었고 바로 요셉에게 찾아가 그는 기도를 받게 되었어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은 요셉의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 감옥은 오히려 천국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 감옥을 지켜던 사람도 요셉을 불러, 요셉, 당신이 우리 감옥을 다스려주도록 하오. 아니, 이곳에서 당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오? 아닙니다. 아니요. 어서 당신이 이곳을 다스려주도록 하오. 요셉은 바로 그 감옥을 다스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왕에게 미움을 받아 거기에 들어온 신하 하나가 꿈을 꾼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요셉은 얼마 안 있으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러나 그 얼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요셉의 말대로 그 신하는 옥에서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왕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여봐라, 네, 내가 꿈을 꾸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무슨 꿈입니까? 내 말을 들어봐라. 예, 말씀하세요. 내가 강가에 서 있는데, 아니, 암소, 건강한 암소 7마리가, 아니, 강가에서 나와 갈대밭에서 불을 뜯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아, 그런데, 마르고, 아니, 아주 이상하게 생긴 7마리 암소가, 아니, 그 건강했을 일곱 암소를 잡아먹어버렸어. 아니, 그런데요. 그리고 또 잠이 들었지. 아니, 그런데 또 꿈속에서 알곡이 가득 찬 일곱 이삭이 있는데. 아니, 마르고 볼품없는 일곱 이삭이 그 건강한 일곱 이삭을 잡아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꿈을 꾸었다. 이 꿈이 어떤 꿈이냐? 모르겠는데요. 너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때 한 신하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그래, 넌 알고 있느냐? 제가 옥에 갇혀있을 때 저도 꿈을 꾸었나이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자가 저의 꿈을 해석해주어 제가 옥에서 나오게 되었나이다. 그래, 요셉을 오라 하여라. 여봐라! 예, 당장 요셉을 내 앞으로 대령토록 하여라. 예. 요셉은 왕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요셉, 내 꿈을 해석해 보아라. 내 꿈을, 왕이시여, 왕께서 꾼 꿈은 이러합니다. 건강한 일곱 암소는 바로 그것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요를 내시겠다는 말씀이옵니다. 그리고 마르고 보잘것없는 바로 그 일곱 암소는 바로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오, 왕이시여, 그리니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린 자를 뽑으셔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도록 하오. 오,
정말 훌륭하. 요새 예, 이리 가까이 오시오. 예, 조금 더. 조금 더. 자, 이 반지, 이게 당신이 끼도록 하시오. 그리고 여봐라! 예, 바로 이 요셉이 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시오, 저는 그렇게. 요셉,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오. 아닙니다. 왕께서 다스려야 됩니다. 요셉! 아니, 당신같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다스린단 말이오? 내 말을 받아주시오. 왕이시오. 어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향하여 말했어요. 총리가 되주세요. 총리가 되주세요. 총리가 되주세요. 왕이시오. 요셉, 난 당신이 총리가 되죠. 하오. 네, 그러면 총리가 되시겠어? 예. 야, 여봐라! 예, 이 요셉에게 가장 좋소 높이고 이마 이 나라를 한 바퀴 돌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알리도록 하여라. 예. 요셉은 30세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그 이후에 또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흉년이 들 동안에 창고에다가 양식을 가득가득 쌓아두었고 바로 흉년이 되었을 때 그 양식들을 백성에 다 나누어주고 애굽은 행복한 나라가 되었대요. 어린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요셉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치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갔답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어려움과 힘든 일 있을 때 포기하진 않았나요? 아니면 원망하진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도 여러분에게 많이 많이 주실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그래요, 많은 선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장 좋은 선물로 주셨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어린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 받았죠?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눈으로